우리 친구들 반짝반짝 집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나, 우리 유업이, 우리 주와 은선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서유리, 하유리, 리언이, 가은이, 이제 곧 있잖아, 태어날 언약이 우리 서아도 오늘 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화평이 또 누구 있을까? 다 했나? 우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길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에 할례, 마음에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꼭꼭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자, 우리 주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대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얘나? 마음속에 계셔요.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크게 말해야지. 자, 오, 너무 잘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또 복음의 사람. 자, 우리 서유리, 하유리, 나는 어떤 사람? 복음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축복으로 약속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언? 어? 우리 유업이 말해봐. 언? 언약의 사람. 자,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으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눈으로 보래.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는 걸까요? 복음의 눈은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한 사람? 자, 모든 사람은, 자, 우리 하율이,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은혜와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요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싫어할까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기도 할 수 있을까요? 어, 사랑하고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은 싫어. 쟤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 쟤는 자기만 놀아. 이러고서 하나님 있잖아, 내가 나랑 하나 안 맞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그릇이래요? 어떤 그릇? 작은 그릇. 오, 작은 그릇.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살릴 사람. 다 하나님이 살릴 사람이나 이러면은 큰 그릇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그릇이 돼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 그릇을 한번 사모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은 잘 그리시던데. 이렇게 그릇, 자, 이렇게 또 그릇도 있어요. 자, 우리 방송으로 집에서 보는 사람들 그릇 보이나? 자, 이 보이는데 여기에 있잖아, 아까 말씀했는데 이렇게 빨대를 놓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깔때기를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여기 살릴 사람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저기 없네. 자, 우리 한번 사모님이 이전 한번 가져왔어요. 금방 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자, 우리 오. 자, 여기 이렇게 깔때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컵에다가, 컵에다가 여기 빨대를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부면,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리언이, 가은이 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평이도, 서유리도. 하나님 그릇에다가 이 하나님 빨대를 놓고 이렇게 물을 부면 물이 많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옆으로 다 세요. 하나님 봐봐, 이게 빨대에다가 넣으면 하나님 옆으로 서. 이 빨대는 뭘 말하냐면 나만.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이뻐야 되고, 내 고집만 피워야 되고, 하나님
저 친구가 간식도 나만 줘야 돼. 하나님 내 생각이 나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다 흘러요. 그런데 있잖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예배 드리고 유업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빨대 나만을 위해서는 안 되는구나. 옆에 있는 은서도 뒤에 있는 주아도 또 오늘 온 예나도 여기 오지 못한 서유리 하유리도 우리 또 하나님이잖아. 화평이도 가은이 리언이 뱃속에 있는 아기 오늘 온 서와 또 광주에 있는 친구들도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있잖아 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조금 이거보다 이 빨대보다 더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넣어야 되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한 사람 이제는 우리 유업이가 은서를 품고 우리 유업이가 또 우리 예나를 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 이 하나님이 이 빨대보다 그릇이 커져요 안 커져요? 입구가?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런데 야 나는 237 자 나는 237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사람 전도자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약한 사람 하나님이 못생긴 사람도 또 아픈 사람도 마음이 약한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그 사람은 있잖아 이렇게 이거 봐봐요 이 입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우와 엄청 커요. 이거는 있잖아 이 컵으로 물로 있잖아요. 이거 컵 다섯 개 갖다 부어도 한꺼번에 부을 수 있어요. 봐봐. 이거 한 방에 이렇게 다 부어지네. 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하나님 했던 것처럼 우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요 빨대 신앙이 돼야 된대요. 요 깔때기 신앙이 돼야 된대요. 깔때기? 우와 하나님이 자 우리 리언이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깔때기 신앙. 모든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여기다가 마음껏 물을 버도 축복을 버도 이거를 다 하나님이 내 속에 채울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것으로 다 이해하고 수용하겠어요. 이거 무슨 신앙이래요? 무슨 신앙? 깔때기 신앙. 근데 나는 내 고집, 내 주장, 나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 무슨 신앙? 자 우리 주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주아? 이거? 이게 깔때기야 빨대야? 이거 빨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빨대 있잖아. 빨대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못 보고 여기도 물도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할머니도 나, 엄마도 나, 아빠도 나, 나만 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축복을?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도, 나랑 틀린 사람도, 나랑 부족한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 복음의 그릇 준비합니다. 복음의 그릇. 이야 우리 너무 잘했어요. 복음의 그릇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빨대 또 하나님이 큰 종이 갖다가 이 깔때기 신앙으로 물을 우리 친구들이 버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나는 얼만큼 그릇이 됐는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면 이 그릇이 조금씩 커질까 안 커질까? 커져요. 자 나는 그릇 커지는 복음의 그릇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큰 그릇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주아 너무 멋있어요. 우리 유업이도 우리 예나도 우리 있잖아 은서도 집에서 화평이도 손 들고 있어요. 우리 리언이 가은이도 손 들고 있어요. 우리 언약이도 지금 품고 우리 서화도 품고 있어요. 자 오늘 있잖아 하나님이 복음 그릇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릇은 하나님이 빨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깔때기 오늘 해봤어요. 오늘 집에서 이거 꼭 실천해보고 이번에는 지금 다니엘 며칠 기도회를 하고 있지?
자, 우리 하나님 다니엘 21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이 축복이 준비된 축복이 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니엘 20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하나님 너는 뭐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해주길 원하느냐 했는데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 자, 우리 솔로몬 왕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솔로몬 왕은 있잖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서율이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서율이. 자다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화평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서율이 하율이. 이렇게 하나님이 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날마다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고서 피제사 있잖아요. 이 구약에는 피제사를 1,000번째 드렸어요. 1,000번째 집중해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집중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예나야 우리 은서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뭘 들어줄까 하나님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유업이 필요한 거 뭐야? 그럼 유업이는 뭘 말할 거야? 어? 새콤달콤. 또? 장난감. 또 그거 뭐야? 그거 무슨 아이스크림이지?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게 있대요. 그 부분들이. 이걸 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있잖아. 이걸 달라고 안 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영혼을 품고 백성들을 잘 하나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를 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나한테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다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와 귀를 줬어요. 부와 귀. 하나님 나에게 영육으로 부자 되고 하나님 높인 축복을 줬어요. 높여줬어요. 이 축복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주세요. 나 그럼 하나님 예배 안 드려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있잖아 미션 안 할래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업이 한번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유업아 유업에게 뭘 줄까? 이랬더니 유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슈팅스타 먼저 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전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야? 어? 와, 우리 유업이 있잖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백성들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 이렇게 했더니 부와 귀를 주고 장수의 축복을 줬대요. 자, 오늘은 자 우리 같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한대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자면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를 나를 통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의미 있잖아. 우리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번 주에 말씀했는데,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자, 코람데오. 자,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자, 리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우리 가은이 뭐라고요? 코람데오. 자, 있잖아,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데 말씀 안 들어.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나 고백 안 할까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큼 돼? 빨대는 이게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어디 얼마큼 많이 들어가요? 봐봐, 은서, 이거 뭐야? 빨대기처럼 모든 축복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어? 여호와. 와, 스스로 있는 분.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여호와 이레. 이레는 뭐래요? 하나님이 준비. 우리 추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와, 우리 주아 양 저 눈빛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있잖아, 여호와 리시. 여호와 리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리시는 뭐야? 승리의 깃발. 오, 승리의 깃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또 뭘까요? 샬롬.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평강. 자, 우리 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평강.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이 14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의미를 한번 우리 계속 정시기도 하면서 이거를 입술로 고백하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게임도 하고, 이걸 하나님 몇 개 기억하는지 이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샤바오트. 자, 여호와 샤바오트.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래요? 샤바오트는 만군.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준대요. 내 대신 영적 싸움을 싸워준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뭐예요? 삼마.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다. 그 다음에 자, 7번. 자, 뭐예요 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어? 어,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디가 치유될까? 치료될까? 영혼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하나님 관계도 치료되고, 사랑 관계도 치료되고, 경제도 치료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 힘. 자, 8번. 옐로 힘. 요 옐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힘은 뭘까요? 어? 옐로힘은 뭘까요? 전능 창조주. 자, 전능 창조주. 그 다음에 9번 또 하나님 뭘까요? 옐 사다이. 옐, 어, 사다이. 옐 사다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충족시켜주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우리 어제 우리 렘넌트 어제 하나님 제자반 하는데 이거를 사모님이 아주 이쁘게 써가지고 그 반에 카톡으로 딱 올리자마자 카톡을 다 보고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축복을 누구한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한테 이거 주신 거야.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 11번. 10번이 뭐야? 10번. 10번 하나님이, 아, 옐로이가 9번인데, 옐로이. 자, 옐로이. 옐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래요. 살피시는. 우리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있잖아, 언약이를 살필까 안 살필까 가은이? 살펴요. 내가 이 시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리언이, 화평이 아빠 엄마를 살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11번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예수는 어떤 분이야? 예수.
자, 우리 12일 예수. 자, 우리 서유리, 하유리,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자, 예수는 어떤 분이야? 자, 우리 주와 예수는 어떤 분이야? 구원자. 자, 우리 12번 또 하나님 임마누엘은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임마누엘. 어?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13번 또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 다음에 14번에 뭘까요? 하나님이 데오스. 하나님 14번엔 데오스. 데오스는? 어, 데오스는 유일하신 하나님. 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두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 하나님을 이렇게 말 안 해요. 자, 우리 예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엄마랑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와 할머니랑 예배 드릴 때 순종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주와? 와, 우리 주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순종하죠. 할머니랑 정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한테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대요. 우리 한번 고백해보고 마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어, 여호와 리시 승리의 깃발, 샬롬 평강, 여호와 샤바로트 만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산마 거기 계시네. 내가 있는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자, 옐로힘 전능 창조주. 자, 그 다음에 옐 사다이 충족시키고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어, 그 다음에 옐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어, 기도회를 딱 왔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랬더니 성교가 철봉해서 철봉이 뚝 떨어졌대요. 그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순간 있잖아요. 숨을 있잖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잠깐 뭐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119를 지금 막 이게 불렀는데 장로님이랑 요셉이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아파트 있잖아요. 반 대표 회의를 하고서 아, 우리 양하나 집사 생일이라 생일 잔치를 하러 집에 가야 되겠다. 엘리베이터를 아무 생각 없이 딱 눌렀는데 갑자기 119와 함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렀구나. 층수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 성교가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 막 기도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예수는 어떻다고? 구원자. 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한테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은 자의 축복입니다. 데오스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어, 나한테 주셨어.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 하나님 엄청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매 10분초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여호와 이름 앞에 배경을 나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이 축복을 계속 우리 하나님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